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쭈쭈, 짜잔, 뺑뺑, 착,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오랜만에 직모형 영상은 제가 그래도 제법 잘 챙겨보는 편인데, 그중에서 특히 재밌게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즘 들어서 결정사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 직모형이. 결정사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30대 여자분이신데, 한 달에 순수익 한 1,000만 원 정도 버시고, 근데 결정사에 1,500만 원 꼬라박은 여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이 편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 여자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또 거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왜 재밌게 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은 그 음성 처리가 됐긴 됐지만 여자분이 좀 약간 좀 푼속기가 좀 있었어. 그지? 푼속기가 좀 있었는데 인터뷰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 인터뷰 와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 이게 남자의 차이와 여자의 차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았거든.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자는 여자의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금도 많이 냈고 당연히 그지? 되게 애국자신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딱 정형적인 모델이 있거든. 키가 180 넘어야 되고, 그리고 덩치가 커야 돼. 그지? 그리고 똑똑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딱 그런 캐릭터로 하면 글쎄 몇명 없는 것 같아. 그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미지를 좋아한다. 키 크고 덩치 크고 그리고 똑똑한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본다고 얘기했거든. 뭐 돈을 얼마를 벌든 상관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랑 매칭이 된 적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1,000만 원을 벌고 네가 300만 원 버는데 나는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남자의 반응들은 오히려 여자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이 더 웃겼는데, 어머 왜요? 얘가 300만 원 벌고 내가 1,000만 원 벌면 얘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좀 과하게 잘났다 싶은 여자를 보면 쫄리는 걸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여자는 반대로 사랑을 느끼지. 자기보다 잘난 압도적인 수컷을 보면 사랑을 느끼는데, 남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집이 잘 살아도 부담스러운 게 있고, 아니면 여자가 진짜 이뻐서 부담스러운 게 있고, 아니면 여자가 돈을 잘 벌어서 이게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사실 셋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건 여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 솔직히 그게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자본사회고, 그리고 남자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열등감이 쉽게 발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그게 남자들이 그래서 좀 괜찮은 남자 매칭되는데 남자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슬금슬금 빠지는 게난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 남자가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여자보다 돈을 덜 벌어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한 게 옛날에 효리 누나가 상순이 형 만날 때, 이상순 씨는 자기가 돈을 얼마 벌든 그 조또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멘탈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일단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구나라는 건, 여자는 사진 오질락이 구랄치잖아. 그래서 사실 나도 이게 원래 OBS를 썼는데 지금은 프리즘으로 이게 녹화 프로그램을 바꿨거든요. 라이브 프로그램을. 근데 프리즘은 요새 이게 턱선까지 잡아줘요. 턱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턱이 탁 들어간대. 이렇게 하다 보면 탁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좀 이쁘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보정에 보정이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정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잘 나온 사진 쓰면 사람이 실망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도 나가자마자 남자들이 대놓고 왜 이렇게 사진이랑 달라요?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데, 근데 남자도 똑같다고 하더라고. 사진 막 거짓말 한 10년 전 넘은 거 사진 쓰고, 그리고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키 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진짜 맞아. 나도 브이로그에 얘기를 했지만, 남자가 제일 많이 거짓말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키 175예요. 두 번째가 키 170이에요. 세 번째가 키 189예요. 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키가 170이면 전부 다 175라고 거짓말을 하고, 171이든 2든 3이든, 그리고 반대로 키가 165, 6, 7 되면 다 170이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런 거짓말에 여자들이 하도 익숙하니까 유튜브에서 저의 키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얘기해요. 저녁에는 오피셜 기록으로 174.8이 나왔고, 건강검진 때.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은 한173.5될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짓말이 여자들이 하도 익숙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 거짓말 189는 뭐냐면, 키190 넘는 새끼 됐잖아.
그런 새끼들은 허허 징그러울까 봐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 진짜.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인터뷰가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 보면, 여자분이 약간 푼수기가 있는데 맹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직무형 인터뷰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직무형 인터뷰는 그게 있어요. 진짜 날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날것으로 진행돼. 사전에 나도 옛날에 펀드 매니저들 몇 명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언더라이팅을 해요. 질문 같은 거 리스트 달라고 해서 질문을 리스트해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든. 근데 나도 맨 처음에 물어봤지. 인터뷰할 때 직무형 뭐 어떤 질문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와서 그냥 해요. 진짜. 그냥 한다니까. 그냥 해. 근데 그 직무형이 좀 순발력이 좋잖아. 이런 얘기 좀 하다가. 그래서 여자가 어허 직무님도 제가 결혼 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존나 급해 보이는데요. 약간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 약간의 하이톤인데 사투리가 들어가면서 존나 급해 보이는데요. 약간 이런 게 순발력도 좋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여자가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그 질문에 당황해서 뇌정지가 몇 번 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약간 이런 거. 아, 나 본데 너무 귀엽더라고. 난 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직무형한테 카톡 보내왔거든. 오늘 인터뷰하신 분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대. 이쁘대 진짜. 그래서 그 영상 끝나고 나서 직무형이 밑에 진지하게 소개팅 원하시는 사람 연락처하고 남기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게 연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키가 커, 덩치도 커, 근데 머리가 똑똑해. 그럼 한번 뭐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 첫 번째는 그거야. 나를 좋아하는 놈은 내가 좋아하는 놈은 나를 안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놈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연예 유튜버 얘기가 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사실 따져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진짜 매칭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어느 테드에서 본 것 같은데, 테드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8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10점이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6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괴리가 이게 보통 잘 안 좁혀진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만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놈이 날 안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놈이 날 좋아할 만큼 내가 올라가면 되거든 그게. 근데 그것도 좀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니까 결정사 같은 것도 돌려막기 오질나게 하더만. 그래서 괜히 저번에 뭐 이제 부산 송정의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횟수 차감 안 시켜줄 테니까 한번 만나라 그러면 잘생긴 놈이 온대. 그러면 따져보면 그 잘생긴 놈은 또 얘랑 그 사람 만나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한대.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잘생긴 사람도 분명히 횟수 차감 안 해줄 테니까 이 여자를 만나라고 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여자로 이쪽을 돌려맞고 이 남자로 얘를 돌려맞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다른 여자를 붙여주겠지 그치?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무슨 폰지 사기도 아니고 진짜 열정사라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여자들은 정보에 민감하구나. 정보에 민감하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다가가 그랬잖아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일전에도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랑 괜찮은 여자 딱딱 한 명씩 모셔놓고 상대방 유혹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올래? 우리 집으로 가자. 끌고 오는 건데, 여자가 남자를 끌고 올 때 남자들이 70%가 왔대. 근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 우리 집에 갈래 할 때 한 명도 안 했대. 그만큼 여자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아유, 목도리 일어났어요. 지금 밖에 택배 떨어뜨리는 소리 났거든. 그것 때문에 깼나 보다. 다시 자라, 목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게 좀 그래도 그분이 좀 괜찮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야. 그래도 나는 이 정보 때문에 결정타를 이용하겠다고. 안 그러면 딴 사람 만나고 나중에 딱딱딱 하면 시간 낭비가 되는데, 결정사는 그 스펙이랑 이런 게 따라서 다 기록이 됐잖아요. 요새는 뭐 부동산 있으면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확실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결정사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꼭두로 와줘라 너죠. 그래서 아 확실히 여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정사의 메리트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1500만 원을 꼬라박았지만 앞으로 1년 더 꼬라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게 그거야. 근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면 그냥 씨발 혼자 살겠다. 이게 불화보야. 이게 내가 늘 생각한 김알파카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요새 좀 꼬맹이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들도 확실히 좀 남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근데 이러나저러나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이제 눈을 낮춰야 될까 봐요. 왜? 20대 때랑 다르다는 걸 알거든. 그게 그걸 이제 몸으로 계속 체감이 되다 보면 저 이제 눈을 낮춰야 될까 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눈을 낮추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요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란 말이야. 물론
여자는 이렇게 만나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동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잘산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요. 그럴 바야 그냥 혼자 살다 뒤지라고, 그냥. 너 혼자 행복하게 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냥 혼자 행복하면 살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많지가 않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타협을 한다고 했을 때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괜히 이제 남편이나 못 살게 굴고 이제, 나와! 이러고 내가 이러고 나랑 결혼한 줄 알았나? 이러다 막 울고 불고 이런 경우도 진짜 태반이란 말이야. 그럴 바야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답이다라고 나도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알파카 누나의 정신에 강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그 여자분도 그냥 안 되면 그냥 씨발 혼자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왜 멋있잖아. 차라리 그게 멋있잖아 진짜. 얼마나 액티브해, 그치? 그리고 여자가 뭐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한다고 가정하잖아. 이놈 저놈 골라서 연애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 사랑받는 거 어렵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서로 지치고 그때 이제 옆에 있을 때 그냥 뭐 니랑 살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쭉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그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근데 그 저는 그 결혼 이야기 편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항상 말하지만 혼자 미혼인 게 기본값이 돼버린 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혼자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제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똑같이 혼자서 행복한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그게 언제든 약간 늦은 나이라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